네, 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연구원 신상철입니다. 일단 이제 시간이 꽤 흘러갖고 분위기가 이게 가라앉은 건지 더 진지해지는 건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것도 사실은 이렇게 특히 재미난 내용은 아닌데요. 그래서 조금 글도 많고 그래서 조금 되도록 좀 뭐랄까요? 말 중심으로 좀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말씀드릴 거는 일본의 이제 지식재산 정책 동향이랑 이제 한국의 어떤 시사점. 그래서 사실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기보다는 저희가 이제 중소기업 중심으로 어떤 내용들이 주된 내용들이 있고 우리가 좀더뭐 일종의 벤치마크랄까요? 이렇게 우리가 좀할수 있는 사업들이 어떤 거냐 이런 관점에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일단은 일본은 2002년입니다. 그래서 고이조미 총리가 지적재산 입국 이렇게 지적재산 이런 표현을 쓰고 한국에서는 지식재산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그냥 터미널로지가 그렇게 결정이 된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한 3, 4년 전에 고이조미 총리 일본은 이제 지적재산 입국을 선언을 하고 기본법 지적재산 기본법이라는 것을 최종 공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총리실 산하에 지적재산 전략 본부를 설치해서 이제 일본의 지적재산 정책을 총괄 수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매년 이제 어떤 지적재산 추진 계획안을 만들어서 그걸 또 매년 만들고 또 시행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한국은 1911년에 지식재산 기본법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3년에 일본 보시면은 이제 지적재산 정책 비전안에 갖고 이제 크게 이제 반성도 하고 반성도 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도 좀 도출할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나온 큰 개념이 예전에 종래에 어떤 지식재산 창출 보호 활용 이런 큰세 가지 용어가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지식재산 정책의 큰 주된 테마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이 하나는 창출에 관한 또는 보호 또는 활용에 관한 정책들로 꾸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서 좀 탈피를 해야 되겠다. 라는 게 이제 2013년에 나온 개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아시아 지역 경제가 신흥국들이 발전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본의 지식재산을 좀더 보호하고 자기의 이권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좀더 확보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단 2013년에 가장 크게 큰 변동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4년에 지식재산 계획안을 보면 지금은 2015년 계획안이 발표되어 있는 상태고요. 제가 요 작업을 할 때는 그 부분이 아직 미흡하고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14년 걸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개별 부처 기관에서 추진이 어려운 정책 과제를 지적재산본부 5대 과제로 선정하겠다. 그래서 밑에 이렇게 쭉 보시면은 이제 크게 이제 중소기업 입장에서 보면 세 번째 부분 중소벤처기업이나 대학의 해외 지식재산 활동을 좀 지원을 하겠다라는 게 크고요. 그 밑에 다섯 번째 보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보면 제가 볼 때는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카이브의 이용 또는 활용 촉진을 위해서 이런 정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인식과 교육의 문제인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있는 거를 활용하느냐라는 게큰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같은 게, 이게 뭐지? 이러는 게 아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정책 기반, 수요자 기반을 확충하는 방안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2015년에 보시면은, 제가 이제 자료를 준비할 때 방향성만 나와 있었는데요. 큰 위에 것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은, 지식재산 활용을 추진하겠다. 그래서 대학,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협력을 발전시키겠다라는 아이디어가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에 분쟁 처리 시스템의 활성화. 이 분쟁 처리는 사실은 이제 굉장히 국내 것도 있지만 일본 국내 것도 있지만 국제적인 분쟁들이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하고요. 콘텐츠 진출, 해외 진출. 일본을 우리가 부러워한다고 그럽니다. 한류 콘텐츠가 잘 보급돼 있는 걸로 보고 있다 그래요. 자기네 거는 보급돼 있는데 이렇게 온랜드 땅에서 이렇게 보급된 게 아니라 어둠의 경로로 많이 보급돼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이 미약하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 해외 진출 부분에 대해서 좀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아마 2015년에 큰 방향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요거는 이제 간략하게 스케치하고 2014년 거 중심으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 재밌는 거는 2015년에 보고서를 하나 냈는데요. 스테이터스 리포트에서 제목도 일본어도 있고 영어도 있습니다. 왜냐면 영문으로도 같이 냈다는 거죠, 이게.
영문으로도. 결국은 이 영문으로 읽어볼 사람들은 뭐 미국 이런 것보다는 동남아시아가 주된 내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뭐 여기 보시면 특허 행정보고서, 뭐 연차보고서 이거 말고 따로 뭐 구성을 해서 발표를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숫자로 보는 지재권 동향이라는 게 1부고 2부가 이제 뭐 특허 시책의 효과 및뭐 법개정 내용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는 실제로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저는 2011년에 법이 제정됐고 일본 2002년에 했다 보니까 굉장히 좀 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많은 정책들이 사실은 일본 거를 많이 벤치마킹하고 있는데 최근 거를 보면서 좀더 우리한테 좀 적합한 거를 좀 찾아내려는 그런 상황입니다. 2014년 지적재산 추진 계획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뭐 이게 가번이 보시면 세계 최고 속도 최고 품질 특허 심사. 아까 우리 박진기 그 변리사 센터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출원하고 등록하는 기간에 중국에서는 이제 먼저 출원과 자동 등록이 되는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본도 그러고 우리도 그러고 전 세계 특허청이 하는 일 주된 타겟 정책 그 타겟이 빠른 의사결정이라는 거죠. 빠른 의사결정. 빠른 의사결정.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지식의 문제일 수도 있고 프로세스의 문제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구체적인 걸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은 실제로 이렇게 기업에 가서 심사하고 평가하는 이런 프로세스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도 상당히 좀 좋고 좀 수요자 기반이랄까요? 중심이랄까요? 이런 쪽으로 보였고요. 제가 이제 제일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제일 큰게 이겁니다. 그 중국어 한국어 특허 무능 검색 시스템. 역시 이게 뭐 돈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저런 사업을 그냥 막 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중국의 모든 특허 정보를 일본어로 검색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예?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우리도 이걸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거 하는 게 아니냐. 제가 아까 박진기 센터장님하고 저희가 이제 포럼 내부 토론에서 말씀을 드렸기도 하지만 이 특허 분쟁이라는 게 일단 발생을 하면 난망입니다. 이게. 발생을 딱 한다. 소송이 발생을 했다. 그러면 특히 중소기업일수록 해결 난망이라는 거죠. 예? 하다 지치고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예? 그래서 실제로는 이러한 그 특허 심사를 어떻게 우리가 지금 내가 갖고 있는 특허가 이미 저쪽에 등록될 수도 있고 어떤 내가 특허 등록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내부 토론에서도 말했듯이 사전 특히 중소기업들 실용신안이나 특허를 할수 있는 이런 분들은 아예 그냥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동남아시아 이런 데는 아예 자동으로 같이 특허를 출원할 수 있게 예? 이런 게좀 필요하지 않느냐. 일단 이게 선출원주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먼저 출원하면 이제 힘들어진다 이런 얘기죠. 예? 그러니까 아예 여기서 할 때, 예? 뭐 이렇게 같이 출원을 하는 실제적으로 오늘 신문인가요? 뭐 GPL하고 LG에서 예? 미국에 특허인지 뭐 상표 등록을 했다 그래요. 예? 미리미리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GPL하고 했는데 유사 이름을 쭉 같이 했더라고요. 유사 이름을 예? 그렇게 필요하다는 거죠. 중소기업도 아까 같이 그 아이디어 상품들. 그 펜시 상품들 이런 것들은 미리미리 해야 되는 수밖에 없는 게 그것이 가장 실제로는 적은 돈으로 가장 효과를 볼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이제 분쟁 처리 기능의 방향 검토다. 이게 사실 분쟁 처리라는 게큰 틀에서 보면 이 특허라는 게 보면 볼수록 참 어려운 게 일단 글로벌 스탠다드 쪽에서 움직이는 부분이 있고요. 국가 레벨에서 움직이는 게 있고 개인 기업 차원에서 움직이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실제로는 분쟁 처리라는 게 국가는 국가대로 노력을 하고 노력이라는 거는 뭐 어떤 국제 협약에 참여를 한다든지 같이 공동 뭐 협약을 체결하든지 이런 것들일 거고요. 개별 기업들은 이제 사안별로 이게 소위 소송으로 가야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기능 방향. 일부 중국도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 대부분이 전부 다 이렇게 협의 또는 합의, 조정 이런 걸로 간다 그럽니다. 왜냐면 우리도 특허가 들어오면 굉장히 어렵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는 거죠. 실제로요.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이제 신흥국가의 협력 추진인데 이거는 사실은 뭐 자세히 보시면 다 교육입니다. 우리가 가서 교육시켜주고 우리나라 이렇다 이런 것을 교육시키는 거죠. 예? 그래서 서로 좋게 표현해서 상호 이해 증진이고 하면 이제 우리 중소기업들이 해외 진출 기업들이 특허 분쟁에 따라서 사업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예? 좀 사전에 국가 차원에서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표준화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6페이지 보시면은 이것도 이제 중소기업들이 뭐좀더 많은 노력을 해서
아니면 국가가 노력을 해서 쪽 적극적으로 노력을 할 필요가 있고, 지금은 많이 뭐 오디오나 비디오나 뭐 이런 데 전부 한국의 뭐 표준 뭐 영향력이랄까요? 이런 게 많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그 비즈니스 모델 단계부터 징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고요. 일본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 아까 이 수지 홍보 강화, 뭐 홍보 강화, 이 실제로 보면은 뭐 한국 것도 그렇고 다 이게 지금 저희가 여러분들이 발표를 쭉 해오셨는데, 큰 문제는 뭐냐면 인식 문제, 그리고 교육 또는 홍보 문제, 그래서 나중에 일이 닥치면 어려워지는 문제, 이런 것들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좀더 사전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좀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는 인식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뭐그 출원 권리에 관한 문제라는 건데요. 저희도 이와 유사한 사업들을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아예 저희가 없는 거는 아니고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뭐그좀 건너뛰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모방품 해적판 대책이다 이러는데, 실제로 밑에 보시면 통상 관련 협정 이런 부분들, 이런 국제 협약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어떤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요.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일본에서는 특이하게 자기네 또 국내 단속도 강화한다. 왜냐하면 그거는 저희도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가 캐치업 하는 국가로서 여태까지는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도 특허 인식이 이렇게 그다지 높지 않다라고 봅니다. 아까 박진기 센터장님 발표하시는 거쭉 보셨지만은, 실제로 저희도 뭐 이렇게 특허를 굉장히 뭐 지식재산 프렌들리한 국가냐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나라도 우리도 좀더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비슷한 제도들은 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쪽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보면은 이제 교육이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실무자, 의사결정권자, 기술자 이렇게 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좀그 교육받는 사람들 프렌들리하게 좀 직접 찾아가서 하는 교육들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밑에 이런 것들은 뭐 지식재산권 제도 뭐 설명 자료들이고요. 그다음에 뭐 활용에 관한 지원이다 이런 말은 이제 우리랑은 상관이 조금 다른 어떤 걔들의 그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시스템적으로 좀더잘 갖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뭐 굉장히 많은 60몇 개 정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조금은 좀 이렇게 좀 흩어져 있고 중앙 이렇게 잘 체계가 좀덜 잡혀 있는 것 같은데, 이쪽에서 보면 좀더 우리보다는 좀 체계적이고 좀더 이렇게 돼 있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더좀어 우리가 좀더 벤치마킹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요. 이런 것들은 뭐 저희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조금 그냥 넘어가고요. 요거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기 보면 해외 지적재산 프로듀서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다 이런 얘기인데, 실제로 이제 얘네들의 교육하는 걸 보면 그각 나라의 그 지적재산 전문가들 일본에 초빙을 해서 교육을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교육을 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이렇게 또 우리 일본에서 지식재산 전문가들이 동남아 국가에 가서 파견 나가서 설명을 하고 하는 교육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읽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담당관들은 좋은 나라를 간답니다. 큰 나라, 미국 뭐 이런 나라를 간대요. 예? 그러니까 사실 우리 지금 중소기업단에 필요한 거는 조그만 나라라는 거죠. 거기 가서 우리나라 지식재산의 인식도를 높이고 우리 수출 중소기업들이 뭐좀 특허 관련 분쟁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교육시키고 이래야 되는데, 실제로 큰 나라를 가서 뭐뭘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큰 나라 중심으로 간대요. 그런 것도 좀 어떻게 이쪽을 관행이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 문제 인식이 미흡하다고 봐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좀 예, 그거는 뭐 그쪽에서 또뭐 뭐가 있겠지 않겠어요? 저희 외교부도 뭐 그런 부분들이 있고, 조금 뭐 그런 부분들은 좀 인식이 미흡한지 아니면 수요자들의 잘뭐 이렇게 인풋이 안 돼서 그런 건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더 시정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뭐 여기 보시면 저희도 이제 그 이런 부분들은 많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뭐 개방 이거야
그 지역단체 상표 이런 것들은 특허청에서 많이 지역단체 상표는 한 7, 8년 전부터 계속 푸시를 해서 지역 브랜드들은 많이 지금 현재 개발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특허 출원 이렇게 보시면은 뭐 특허랑 실용신화 해갖고 보통 한 5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특허 이제 저도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특허라는 용어가 나오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출원이라는 용어와 등록이라는 용어. 제일 처음에는 저도 이제 등록을 왜안 할까? 등록을 왜잘안 나올 것 같더니 출원이 중요하더라고요. 출원하면은 이제 대충 이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지만 그리고 출원을 하면 언제 또 등록될지는 사실 좀 불투명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특허 통계들이 이제 출원과 등록이 나오는데 뭐두 가지 다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등록 건수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비슷합니다. 아까 저기 실용실한 그게 한50% 정도 되는데 이건 조금 미흡하게 한46% 정도 되는데요. 그렇고요. 요거보다는 이제 요거 2014년에 특허를 누가 도대체 냈느냐 봤을 때 중소기업이 한20% 정도 낸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 괜찮구나. 뭐 이렇게 많이 중소기업들도 특허를 출원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조금 더 특허, 아까 우리가 인식이 미흡하다 하는데 굉장히 인식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또 하나 보시면은 2014년 출원 뭐 증가하는 거 보면 이제 중소기업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많이 인식을 하고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이제 뭐이 특허에 관한 그 사업들이 뭐 이렇게 제일로 중요한 건 인식이 미흡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 중소기업들도 굉장히 애를 쓰고 있구나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은 2011년에 뭐 이렇게 법을 제정해서 하고 있고 지금 이제 1단계 5개년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5개년 단계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조금 이제 뭐 부가가치 창출 중심으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제일로 이제 어려운 건 이런 겁니다. 현장에서 사람이 미흡한 지식재산 인식.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출원은 굉장히 세계 3위 정도 됩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뭐 기술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적자 상태고 한 50억인가요? 뭐 이렇게 50억 달러 이 정도 돼갖고 적자 상태고 이래서 아직까지 우리가 좀더그 가치 창출하는 데좀 미흡한 거 아니냐라는 측면에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해외 지식재산 정책의 초점을 신흥 시장에 좀 맞춰야 되겠다. 아까 말씀드린 지식재산 정책권 담당관도 신흥 시장, 중국, 뭐 말레이시아, 뭐 필리핀 이런 데, 예? 그런 데 가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수출하는 중소기업들이 좀더 이런 지적재산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저희가 제가 이제 쭉 이렇게 보니까 한 60개, 70개 정도 됩니다. 지식재산 정책이 그 단위 사업별로 보면. 그런데 중소기업들 보면 뭐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고 그러니까 지금 있는 정책이라도 실효성을 좀 높일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좀 하고 예? 좀 했으면 좋겠고 지식재산 정책 그 사업 집행기관이 한 10군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잘 중복되지 않게 예? 중복되면 나중에 딴 데서 또 말이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데지 않게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그런 것도 좀 조정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해야 된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이건 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지금 중소기업들이 뭐 이런 부분들이 인식이 좀 미흡하니, 예? 정말 좀 찾아가는 교육 중심으로라도 해도 좀 있어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중소기업 지원 시책이라는 게 중소기업 청에서 나오는 게 있습니다. 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일본의 중소기업 정 이제 특허 정책,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보려고 일본 그 중소기업 정책 총람 그 책을 봤더니 특허 정책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봤죠. 열심히 봤더니 나중에 봤더니 그게 다 일본의 특허청 정책이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일본도 보면 특허청 정책 갖고는 홍보가 잘안 되니 중소기업청 책자에 특허청 컨텐츠를 넣어서 홍보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면 중소기업자들은 그걸 더 많이 볼 거니까요. 예? 종합 총람이니까. 그래서 실제로 뭐 작년인가 재작년에 중소기업청이랑 특허청이랑 MOU도 맺었어요. 예? 그러니까 요거 잘 협의를 해서서 특허청 사업을 중소기업 지원 정책에 넣어놓으면 훨씬 더 홍보하는데 좀더 도움이 되고 인식도 제고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넣었습니다. 예,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